우리 놀이터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놀이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놀이터 내는 또 이렇게 하늘이 먹구름이 시커멓게 껴가지고 한방눈이 어젯밤부터 어젯밤에 오다가 새벽에 조금 안 내려다가 또 지금 계속 옵니다. 새벽부터 또 계속 와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.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눈을 쓸어야 하는데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지금 못 쓸고 있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놀이터가 오랜만이죠? 오랜만인 이유가 있습니다. 아, 명절 동안 어깨가 많이 아파서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예쁜 아이들, 놀이터 아이들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. 이렇게 눈이 오고 있어요. 놀이터 내는. 자, 좀 지금 눈이 오고 있고요. 외부에는 눈이 오고 있고요. 놀이터에 아이들이 잘 있는데요. 제가 어제랑 그저께랑 문을 살짝 열어주었거든요. 문을 살짝 낮에는 10도까지 9도, 8도 이렇게 올라가길래 문을 살짝 열어주었더니 몇 아이가 또 냉해를 입었습니다. 제가 이제 어제는 살짝 문을 열어놓고 그동안에 그저께도 문을 열어놨는데 얼은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런데 어제 새벽에가 제일 추워서 그런지 몇 아이가 또 냉해를 입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어제 병원을 아침 9시쯤 나가서 또 차가 기존에 다니던 버스가 없더라고요. 딸랑 것도 출근하고 이제 다들 출근하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려다가 저는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하지 택시를 잘 안 타는 성격이거든요. 그런데 걸어가려니까 한 25분 거리에 병원이 있어서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어서 너무 멀고요.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노선이 또 바뀐 거예요. 그런데 바뀐지도 모르고 놀이터가 한 20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택시를 탈까 아니면 어쩔까 하다가 버스가 하나 오길래 탔습니다. 기존에 그리 다니던 버스가 오길래 탔는데 글쎄 노선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내려서 한정거장을 걸어가서 여기서 한 다섯 정거장밖에 안 되거든요. 25분 거리라고 하지만 25분 거리 제가 걸으면 25분 거리인데요. 버스로 가면 한 다섯 여섯 정거장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다시 환승을 해서 버스를 타고 갔다 왔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문을 추운 날씨에 문을 열어놓은 탓인지 몇 아이가 또 냉해를 입었네요. 정말 올해는 놀이터가 순환입니다. 순환. 그렇지만 뭐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. 제가 볼 때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고요. 뭐 몇몇 아이 또 입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겨울에 약한 아이들 뭐 수연 또 노치 보여드릴까요? 노치가 다른 아이들 다 멀쩡해요. 이렇게 됐네요. 이렇게 어제 제가 이제 병원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달래맘님께서 영상을 제가 안 올려서 또 냉해를 많이 입었나 하고 전화를 몇 번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가 있다가 전화기를 안 들고 또 옥상에 올라오느라고 전화를 통화를 못 했어요. 그랬더니 달래맘님께서 날씨가 워낙 많이 추웠기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. 그런데 몇몇 아이 수연하고 노치하고 둥근빛이 흐리된가요? 그 아이하고 한 대여섯 아이가 또 이렇게 냉해를 입었더라고요. 아, 참 올해는 정말 놀이터가 순환입니다. 그런데 제가 왜 그동안 영상을 명절 때도 명절 하루나 그 이튿날까지만 쉬면은 제가 항상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. 왜 못 올렸냐면요. 댓글을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.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이쪽으로 또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수연이 냉해를 입었습니다. 이렇게 큰 수연이 냉해를 입었고요. 오히려 먼저 냉해를 입었던 수연은 이제 입장만 남았지만 입장 몇 아이 안 남은 아이지만 그래도 잘 견뎠어요. 그런데 문을 열어놓은 탓인 것 같아요. 문을 열어놔서 추운 날씨에 제가
통풍을 시키겠다고 문을 열어놓은 탓으로 냉해를 입었습니다. 이 아이들도 냉해를 살짝 입었더라고요.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라 괜찮고요. 요거 다시 제가 줄기를 또 이렇게 심었는데 요 아이도 지금 냉해를 입었어요. 이렇게 퍼졌죠. 여기 세 개가. 그리고 요 아이는 또 괜찮아요. 하나분에 있으면서도 괜찮거든요. 요거는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냉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니치 아이금이 또 냉해를 입었습니다. 아,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저 웃습니다. 놀이터가. 어깨가 진짜 많이 아팠어요.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깨가 너무 많이 쑤셔서 제가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뭐를 손으로 오른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명절을 이제 지내기에서 시장도 한 며칠 보고 또 음식을 며칠 하고 아픈 어깨로 했더니 그만 완전히 병이 온 것 같아요. 완전히 병이 와서 너무 아픈 거예요, 어깨가. 그래서 명절 다음날하고 그다음날은 남편하고 딸랑구가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문을 안 열잖아요. 약은 뭐 진통제지만 약은 있었어요. 그런데 병원 문을 안 열어서 못 가고 어제 정신을 차리고 아침 일찍 병원을 그 와중에 아이들 참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그래도 냉해를 진짜 몇 아이만 입었어요. 요거 홍매아도 요거는 냉해를 안 입었거든요. 근데 다른 아이 하나는 또 냉해를 입었더라고요. 어제 요 이슬이도 요 아이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더니 오늘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. 근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 대여섯 아이가 그 와중에 냉해를 입었네요. 제가 문을 열고 병원을 갔다 온 게 잘못인 것 같아요. 이 추위에 이 아이도 살짝 얼었어요. 살짝. 그런데 돌아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그냥 놔두고 보려고 합니다. 뭐 어쩔 수 없죠. 놀이터가 싫다고 가는 아이들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저희 흐렸고 8시 20분인데요. 많이 흐렸습니다. 흐리고 눈이 계속 오고 있어요. 어제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새벽부터. 제가 잘 때는 자기 전에는 안 왔거든요. 안 왔는데 자는 사이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새벽에도 또 잠깐 그쳤다가 오늘 아침에 또 4시 20분쯤에는 살짝 그쳤습니다. 그쳤다가 또 오늘 또 아침부터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펌킨 그리고 제가 이제 핑클루비를 저면을 했어요. 명절 전에 그랬는데 명절 전에 저면을 한 핑클루비를 저 문 앞에다 놓고 문을 열어놨어서 냉해를 입은 듯 합니다. 핑클루비 큰 화분에 있는 여러 아이인 것 같아요. 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걔는 화분이 이뻐서 화분채로 제가 들인 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냉해를 입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저쪽에다 그대로 놨어요. 그대로 놓고 이제는 냉해를 한번 입고 나니까 또 입었구나. 너네들 또 이렇게 아프구나. 그런 생각으로 놀이터가 이러고 있네요. 그래서 지금 명절 전에 영상 올리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 6일인가요? 6일 만인가? 영상을 지금 담아봅니다. 담아보는데 또 살짝 냉해를 입었다는 말씀 안 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합니까? 놀이터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. 아니 저기 문을 제가 어제 통풍을 시켜준다고 어제도 추운 날이었는데 아내가 10도더라고요. 10도 해가 뜨니까 10도길래 오늘은 해가 안 떠서 지금 문을 못 열어주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도 문을 열어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한쪽 살짝 살짝 왜냐면 오늘은 또 날씨가 영하 7도 8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또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냉해를 입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하나 둘 그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군데군데에서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약한 아이들은 싸준다고 싸줬는데 이번에 냉해를 입으면서 막 뒤죽박죽이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답니다. 그래도 남은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지금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고요. 이렇게 잘 있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놀이터가
어깨가 진짜 많이 아팠어요. 여러분, 명절 잘 지내셨죠? 저처럼 어깨가 이제 원래 젊을 때 일을 많이 해서 아팠었는데요. 이렇게까지 명절 때 껴서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명절 때 아파가지고 남편이 다음부터는 다 사다 하라고, 응? 제사는 지내야 하는데 다 사다 하라고, 집에서 하나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네요. 근데 그게 됩니까? 저는 그래도 한 세 가지라도 제 손으로 해서 제 성의로 하고픈 생각 때문에. 근데 명절이 아니었으면 병원에 갔다 오면 또 괜찮아요. 괜찮은데 글쎄 이번에 병원도 못 가고 진통제 있는 거 먹어도 안 듣고 계속 이제 아픈 어깨로 일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놀이터가 댓글 쓸 너무 아파서 댓글을 쓸 수도 없고 해서 영상을 못 담고 못하고 했습니다. 또 놀이터에 오늘 소식 전해봅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도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